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관련 뉴스가 둥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에 비추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바이러스 심할 때는 한 번쯤 언제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떠날 수 있는 차량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황제 차박 4인승 모드 은퇴자들이 가장 꿈꾸는 차박 캠핑카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역시 맑은 공기는 시베리아 공기가 내려올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름 춥지만요.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고 있습니다.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다름,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 특히 후석의 하이루프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보조 제동 등 차이가 있다고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 후석도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보이고 있고요. 기아 신형 로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외장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하지만 실내 구성 요소 리폼이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다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사연을 담고 출고되는지 한 번쯤 은퇴하신 분들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열 쪽 운전석 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2022년형 시그니처 풀옵션에 이렇게 실내는 코튼 베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코튼 베이지와 새들 브라운 컬러 모두 다 아트원에서 수용을 하고 있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오로지 동일한 코튼 베이지 컬러만 나온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십니다. 자, 측면 쪽 살펴보겠습니다. 측면 쪽은 코튼 베이지 도어 트립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를 했고, 이렇게 옷처럼 네이비 컬러 디럭스 리무진 시트 장착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컬러 분위기.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코튼 베이지 동일한 컬러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색상이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다 아시죠? 이렇게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버킷,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이죠.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는 물론 운전석 승차자가 장거리 이동 시에도 아주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쪽에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오늘의 퀴즈 맞춰주시는 세 분한테 바로 목 쿠션 날라갑니다.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 그리고 네이비 컬러 조화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자, 핸들은 순정 핸들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바닥 쪽에는 이렇게 컬팅 자수, 컬팅 자수는 일렬 과 트렁크 싱킹 공간까지 되어 있고,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일렬 다시 한번 비추고, 아트원의 기본으로 장착되는 거 뭔가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댓글에 남겨주시면 선착순 세 분 목 쿠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렬이 아니죠. 바로 2열 비춰보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이렇게 2열 비추는데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 딱 밟고 올라가면 이렇게 넓은 레그룸 거실이 존재합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에 이렇게 4인승으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마친 은퇴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황제 차박 모드입니다. 자, 바닥 쪽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평탄화 및 요트 바닥, 컬러는 그레이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요트 바닥은 그레이 컬러, 그리고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시트 분위기가 맞췄을 때 그레이 컬러도 아주 잘 어울리고 실제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염등이 있어도 간단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고,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 할 정도로 견고하게 시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2열의 넓은 레그룸, 여기는 사실은 전동 침대 시트 뒤로 더 뺄 수 있습니다. 뒤로 더 빼면 4명이 이렇게 편안하게 바닥에 앉아서 캠핑도 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 비춰봅니다. 측면 쪽은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에 블랙 컬러의 원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햇빛 차단,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와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 누릴 수 있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하면 좀 서운합니다. 더불어 칸막이 커튼, 일렬과 후석을 막아주는 칸막이 커튼이 있어서 프라이버시 효과를 더욱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상부 쪽 올라갑니다. 상부 쪽
아트원의 정말 자랑이죠. 기아 순정 하이룸문진에 있는 하이루프 디자인과 기능 모두 비교 대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21.5인치 스마트 TV가 아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자, 후석에서는 이렇게 커서 리모컨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실시간 뉴스, 요즘에 화질 상당히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암울하지만요. 그리고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룸문진 하이루프에 내장이 되어 있고, 웰컴 등, 그리고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센터 등 쪽은 기아 순정 실내등 부품 그대로 사용했고, LED만 교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도 나름 분위기 한몫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거, 그리고 기능들, 사실 보이지 않는 기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쏟아지는 에어컨 바람, 정말이지 여름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좋다 나쁘다가 아닌 비교해달라, 기능 그리고 디자인 모두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 비춰봤고요. 측면 쪽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2열에 이렇게 넓은 레그룸, 4인승이기 때문에 넉넉합니다. 그리고 1열, 2열 동시에도 한번 비춰봅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에서 요즘 은퇴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4인승 모두 한번 비춰봤고요. 또 진가는 후석에 있으니 후석 쪽도 영상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영하의 날씨 속 그래도 후석에서 비춰봅니다. 상부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다르다고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기아 신형 로고, 그리고 카니발, 그리고 우측에는 글로벤 마크가 붙여서 출고가 됩니다. 오늘 영상 후석에서 4인승 모두 한번 전기장치 시연도 해보겠습니다. 자, 후석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후석 상부에는 이렇게 이중고지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캠핑등이 꺼진 상태인데 실내등 위치에 이렇게 센터에다 놓으면은 뒤에 캠핑등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캠핑 시에는 이렇게 락장치 걸어줘야만이 방전 막을 수 있고요. 이렇게 캠핑등은 사실은 장시간 키워놓으면은 이렇게 방전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랜턴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방 시에는 완전히 개방,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있는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개방감 차분히 비교해 봅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현재 아래쪽은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4인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롱레일을 통해서 전후 이동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현재 승차 모드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앞쪽에 1열에 2명, 그리고 2열에 넓은 레그룸과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자,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2인승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명 탑승을 해야 되고, 안전벨트는 측면에 있는 3점식 안전벨트를 이용해야만이 안전합니다. 주행시에 후석에 승차자가 있을 경우는 안전벨트 꼭 매주라고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렇게 1열과 2열 시트가 없기 때문에 전동 침대 시트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는 필수입니다. 이렇게 상부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 후석에 이렇게 앉아서 혹은 침대 모드를 해서 누워서 볼 수 있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유튜브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유튜브 등 실시간 뉴스도 영상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스마트 TV에 있는 DMB와 화질 비교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후석 쪽에서 상부 쪽도 한 번 더 비춰봤고요. 다음으로는 전기장치 설명을 할 건데, 전기장치는 이렇게 3세대든 4세대든 신의 한 수라는 것이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 즉, 다른 차종에서는 이렇게 전기장치를 차실에 넣으려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카니발은 이렇게 싱킹 공간에 24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중 충전기 절체 기능이 있는 2000W 인버터와 가솔린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가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릴레이, 그리고 일반 소비자분들은 휴즈만 점검하면 됩니다. 즉, 싱킹 공간에 이렇게 많은 전기장치를 포함하고 있고, 더불어 전동 침대 시트, 완벽한 수평으로는 전동 침대 시트 시연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갖춘다면 아마도 부러울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전동 침대 시트 시연하겠는데, 시연에 앞서서 이렇게 롱레일을 통해서 시트를 앞으로 밀어줄 건데요. 그 전에 이렇게 본 차량은 완벽한 수평으로는 전동 침대 시트 포함 4인승으로 TS 교통안전공단 구조 변경까지도 마쳤습니다. 즉,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트 인증 시험이 있어야만이 구조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레버를 당기고 앞으로 쭉 밀어주면은 이렇게 넓은, 정말이지 4인승은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넓은 수납 공간 발생을 하고요. 전동 침대 시트는 손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를 이용해서 누르면은 등판이 뒤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디지털 방식 채택 안 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야만이 10년을 사용해도 끄떡없기 때문에. 더불어 등판이 뒤로 뉘어졌을 때 방석이 수평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트원의 특허죠. 이미 특허 결정 났죠. 방석 부분을 당겨주면은 등판과 붙으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데, 사실은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룻밤 잤을 때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더불어 언더서포트도 올려줄 건데요. 언더서포트 시트의 연장을 위해서 올려주는데, 사실은 4인승이기 때문에 운전석 조수석 뒤에 언더서포트를 올려도 상당히 많은 공간이 남습니다. 자, 이 공간에는 원래 연말까지 완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아트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리어 테이블, 전자레인지 등이 포함된 아주 재미있는 제품이 탄생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언더 서포트를 올려주면은 전체 침대 사이즈 1750 사이즈가 나오고요. 이 1750 사이즈에서 더 연장을 위해서는 헤드레스트를 뒤로 빼고 양쪽에 있는 팔걸이를 옮겨주면은 베개 역할을 하면서 최대 1850까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를 얻을 수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자, 은퇴자들 복 터진 거죠. 왜냐?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머진 하이루프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누워서 혹은 앉아서 시청을 할 수 있는 모드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주행 성능이 카니발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다른 차량과 비교하시면 좀 서운합니다. 전기장치 시연해봐야 한다. 이렇게 영하의 추운 날씨에는 무시동 미터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누르면은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30도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한번 누르면 무한대,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온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는 온도 센서죠. 즉 무시동 미터가 30도에 달하면은 스르르 소리가 적어지면서 연료도 적게 먹습니다. 그리고 본 버튼은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이죠.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리는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은 우리가 사실은 키를 찾거나 앞으로 가서 조작할 거 없이 바로 본 버튼만 이용하면 캠핑 시에 아주 유용합니다. 자, 본 버튼은 전원 버튼이죠.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 앞쪽에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열선, 전동 침대 시트의 열선, 그리고 USB-C가 아울렛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자, 그리고 220V 인입장치, 아울렛은 이렇게 좌측 그리고 우측에도 존재를 합니다. 자, 전기장치 풀이죠. 자, 이렇게 무시동 히터 있으면 한겨울에도 바닥 쪽에 이렇게 열선 틀고 무시동 히터 틀고, 사실 이불 없이도 제가 실제로 캠핑 시연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이불 없이도 충분히 잘 수가 있는 모드고요. 그래도 포근한 잠자리 원하시면 이불 하나 정도는 갖고 다니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무시동이 또 현재 작동 중이고요. 이렇게 송풍구를 통해서 전체 샷이라 퍼지는데 가솔린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 소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의 흡기 및 배기는 바로 아래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식사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신선한 공기를 위해서 약간 창문을 개방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무시동 히터 이렇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오프, 한번 누르면 오프가 되죠. 오프한 상태에서 영상 이어나갑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 차박 4인승 모두 비추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이렇게 오미크론 등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도 건강 잃지 마시고요.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 차박 4인승 정도 은퇴자분들 생각하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튜닝, 리폼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구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나름 빠른 출고로도 보답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에서 은퇴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4인승 황제 차박 모두 전기장치 포함된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Remember what I told you about us.